오늘은 진술충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계절의 전환기에 다 있죠. 그래서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주고,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주고,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주고, 슬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주고, 그래서 이제 지지토들은 다 환절기다, 혼란스럽다. 예전에 이제 환절기로 비유를 해가지고 많이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또 삼합적으로 보더라도, 토 같은 경우는 사유, 축, 삼합운동을 하잖아요. 여기가 생지, 여기는 왕지, 여기는 묘지. 그렇죠? 그래서 지지의 이 토들은 다 묘지예요. 12운성으로 묘지죠. 얘도 묘지, 술토도 묘지. 그래서 술토는 인에서 오, 술, 이렇게 화국이죠. 화국의 묘지 담당하고 있고, 축토는 금국의 묘지 담당을 하고 있고, 진토는 신, 자, 진, 수국의 묘지 담당을 하고 있고, 미토 같은 경우는 해, 묘, 미, 목국의 묘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축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 가을, 금국을 묘지시키죠. 술토는 화국, 병화를 묘지시키고, 미토는 갑목을 임묘시키고, 진토는 임수를 그래서 임묘를 시키고 묘지가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묘지는 확실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작사를 낸다라고 가는 거고요. 고지는 창고를 의미를 하는 거고 집어넣어서 저장해놓고 지키는 형태로 간다. 그런 의미가 이제 고지. 묘지나 고지나 뭔가가 그 빨려 들어가가지고 묶이고 활동성이나 상태, 운동성이 활동성의 제한과 장애, 방해 현상, 에러 현상이 따른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폭이 묘지와 고지의 차이가 크고 작은 것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주뇌에 축토가 월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경금을 집어넣잖아요. 육신 십성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금을 집어넣어요. 병화를 집어넣고 기토를 집어넣죠. 일단은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묘지가 아니면 고지가 되겠죠. 그래서 고지로 불러도 되고요. 묘지로 불러도 되고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대운에서나 사주뇌에서나 경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경금을 집어넣지 못하게 해주는 유금이 있다든지 신금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에서는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도 이 경금이 신금의 걸록지가 되고 유금의 제왕지가 되고 그러니까 축토 하나가 이거는 경금을 묘동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창고로 집어넣는 형태? 현상?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신금이나 유금이 없고 인묘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지가 아니라 묘지다. 그래서 이 고는 창고 개념이고 묘 여기는 공동묘지 할때이 고지는 말 그대로 창고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집어넣어서 저장해 놓는다. 해당 십성 유치는. 그리고 묘지가 되면은 해당 유친 십성 관련해서 인연이 되게 짧다든지 해당 유친 십성 관련해서 에러 장애 현상이 잘 나타나고 심할 경우에는 이별, 사별, 뭐, 이런 형태가 잘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경금을 관성으로 쓴다. 을목일간이 된다. 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경금이 이제 을목일간한테는 남자 또는 직장. 근데 지지가 경금이 묘지, 고지가 되는데 지지의 목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받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가 아니라 묘지로 보면 되겠죠. 묘지. 창고가 아니고 그냥 무덤이죠. 여기는 봄바람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을 열매에 해당하는 이 경금이 봄에는 창고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로 가는 거죠. 봄 3, 4월에는 과일 열매가 없잖아요. 그때는 냉장 시설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해당 십성 그러면은 남자 직장 관련해 가지고 인연이 자꾸 연결고리나 유지가 잘안 되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이나 그러니까 이성 남자가 정착 안정이 잘안 되는 형태로 또는 남자 혜택 보상이 잘안 따르는 형태로 그런 게잘 유지가 잘안 되는 형태로 그게 되는 세월이 좀 짧은 형태로 잘 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해당 유친 십상 관련해서 장애와 혼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이별 사별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해당 십상 관련 혼란 장애가 발생한다로 가요. 근데 이제 대운에서 관성이 좀잘 받쳐주는 형태로 간다든지 하면은 혼란 변동은 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운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을 많이 한다로 가고요. 대운마저도 뭐 이제 인묘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간다. 가을 열매라고 했잖아요. 경금이. 그게 이제 도저히 지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힘든데 대운마저도 그렇게 가버리니까 여기는 집어넣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묘동이라는 얘기죠. 묘지. 이런 고지와 묘지는 조금의 그런 해석에 크고 작음을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에
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남자 직장 관련해서 안정과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유지되는 세월이 좀 적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해당 육신이 빨려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빨려 들어가는 창고로 들어가든지 몇 동으로 들어가든지 빨려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강도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이 관성을 힘을 받쳐주고 있는 게 있는지 지지에 12운성적으로 그 다음에는 대운에서 받쳐주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형태는 이제 편재가 되잖아요. 편재면은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일단 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인 또는 배우자가 되죠. 이성을. 근데 이게 이제 월지에 작살나고 있잖아요. 신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묘지에 있더라도 이 을목이 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걸록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묘지 현상으로 잘 안 봐요. 고지 정도로. 그렇게 인연이 짧아진다든지 극복하기 힘든 이별수나 사고 부상수나 이런 게 이제 잘 안 따르는 형태로 갈 수가 있고요. 신유 이런 식으로 있다. 이 을목이 여기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을목이란 것 자체가 낙엽 이파리 줄기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 이 줄기 이파리가 10월달 9월달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을바람 불어버려가지고 이 을목이 땅바닥에 묻히거나 해가지고 창고로 들어가든지 땅속에 묻혀가지고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럴 때는 고지가 아니라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도 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아까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인연이 짧다든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쉽죠. 또는 아내와 이별수가 강한 사람.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수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추생목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또 극복이 되기도 해요. 12운성적으로 힘이 빠졌을 때 고지가 묘지로 가버리고 12운성으로 힘으로 빠져있는데 이 오행적으로 순환만 공급만 되고 있어도 극복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이 사주 팔자가 설계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도면을 활성화시키는 건 대운과 세운이 돼요. 대운과 세운에서 똑같이 이 술이 들어온다든지 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 운에서도 이 을목을 작살을 내잖아요. 이럴 때 그런 현상이 시공이 들어가버린다는 얘기죠. 설계도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시공은 막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원래는 날 수가 있는 형태인데 운에서 그거를 안 해주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부상, 사고 이런 게 난다든지 아니면 티격태격 한다든지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나고 서로 잘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주가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랑 좀 거리를 두고 사이를 두고 살아가는 형태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랑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심할 경우에 서로 간에 한 명이 치여가지고 부상 사고 이런 게 따른다든지 엄청 심할 경우에 차별로도 가기 때문에 고지를 좀 극단적인 상황 환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지지토들이 사주 내에 많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이 육친 십성 관련돼서 뭔가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형제 부모 관련해 가지고 혼란이 많아요. 부상 사고 죽고 막 그런 복잡함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서 걸릴 때마다 사고가 당하든지 아프든지 인연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게 지지 토들이라는 거예요. 고지 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토는 기정경이 묘지가 되고 진토는 임신이 되죠. 미토는 갑개가 되고 술토는 을병무가 되죠. 그래서 이 축토는 기토 정화 경금 해당 십성 관련해서 인연이 오락가락 할 수가 있다. 진토는 임신 관련해서 오락가락 인연이 좀 짧아질 수 있다. 미토는 갑개가 인연이 짧아지거나 안정감이 좀 덜하다. 술토는 을병무 이런 형태의 십성 육친 관련해서 인연이 박하든지 제 역할 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에러 혼란이 좀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해석을 이렇게 깔고 가는데 꼭 이 십성이 아니더라도 지지토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환절기라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혼란 변동이 육친 십성 그러니까 가족 형제 부모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이제 많이 따른다
진토도 이 묘목이랑 연관이 있고 또 자수랑도 붙어먹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 지지의 토들이 있으면 지지 토들이 배신, 배반, 혼란이 많이 따르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경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혼란, 변동, 역동성이 잘 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인생이 피곤하다. 그 다음에 지지 토들은 얘네들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형아죠. 축술미. 그 다음에 충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팥살이 있죠. 축진파, 술미파. 그러니까 이게 신살도 되게 많아요. 충하고 형하고 파하고 계속 하는 거죠. 얘네들은 사진에 있으면 운에서 들어올 때랑 또 이 묘지 고지 찾고 하고. 그래서 지지에 토들이 많으면 지진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 토들이 많으신 분들은 점집 가면은 구태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부적해라. 아니면 조상 귀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 애들은 충, 형, 파, 묘지도 있지만 백호 개강도 잘 걸려요. 여기 정이 백호, 경이 백호, 지는 무가 백호, 미는 을이 그거죠. 양인도 잘 걸려요. 백호 개강 양인이 잘 걸린다. 전쟁통이란 얘기예요. 이런 강한 압력과 변동성이 다발을 하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실력적으로 유능, 재능이 다발하는 그런 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수축미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 번영이 또 따르긴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 몰락하는 인자, 인연이 짧아지는 인자 이런 것도 잘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의미한데 건강 쪽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백호 개강도 있고 형이 묘지 있고 하니까 주변에 낮아빠지거나 부상 사고 수술이 잘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동시에 유능함도 발생을 하면서 사고, 부상, 수술, 질병에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해석이 참 복잡해지겠죠. 그렇다고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보면은 진이 음이고 술이 양이고 축이 음이고 미가 양이고 그러면은 뭐가 있을 때 남자가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여성이 불리하겠다 유리하겠다가 딱 나오죠. 교통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요렇게가 양이 되고 여기가 이제 음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은 여성이 사주내에 진축이 있을 때 더 강하게 극복하기 힘들게 많이 나타난다. 또는 이 대운에 걸렸을 때. 그리고 여성분들은 비교적 출미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극복 수습이 환경적인 도움과 여건으로 되는 편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반대로 사주내에서 술미가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강하게 심하게 나타나고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극복하는 것도 좀 도움이 좀 잘 안 따르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간다. 그리고 남자는 축진에서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일들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여건이나 도움으로 회복, 수습이 잘 되는 형태로 간다. 음양의 논리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축을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태길 같은 걸 하실 때도 여성분들이라면 내년이 이제 신축이잖아요. 사주 자체에 일단 축이 하나 들어오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의 양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면은 좋겠죠. 일단 기본 일음이니까 나머지 양을 좀 집어넣어줘야 되나.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직업적으로 보면은 건설, 건축, 토목 이런 형태로 많이 이어져요. 진술충미가. 그 다음에 가공 분야, 기술 분야, 엔지니어로 많이 가요. 여기는 건설, 건축 분야로 어떤 가공, 엔지니어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여기는 음식, 요식, 식품 관련해서 많이 가고요. 여기 술토는 전자, 통신, 전기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요. 진토는 디자인, 인테리어, 건설, 건축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축토도 살짝 엔지니어로 많이 가죠. 의료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 술토도 의료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뭔가를 여기 계속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니까 그 의료 분야 아니면 건설, 건축, 가공 분야, 엔지니어 분야, 설비, 공사, 건축 이런 형태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다음에 토를 다루는 토목이나 토 땅에서 뭔가 길러내고 키워내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좀 잘 풀리면은 이 형이 있으니까 수사 조사 법조계로도 좀 인연이 되고 이게 백호 개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유능한 쪽으로 가려면 한없이 유능한 쪽으로 가고요. 힘들어지려면 한없이 힘들어지고 지지의 토들은 항상 변화 변동폭 이런 게 좀 등락폭이 심하다 생각을 하시면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토가 많으면 땅에 관련 토목에 관련된 이런 형태와 직업 연결이 잘 된다. 이거를 활용해서 건축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땅 부자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자체적으로 연결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두 글자인데 이 토만 네 글자라는 얘기예요. 인묘 두 글자 있죠. 금 두 글자 있죠.
화 여기도 두 글자, 여기 해자도 두 글자. 근데 토들만 지금 네 글자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두 글자인데 이 토만 네 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천간 지지 다 합치면 토가 여섯 글자잖아요. 다른 오행은 네 글자인데, 그러니까 갑을모 일간 남자들이 이성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여자 저 여자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만날 수 있는 이성관계, 이성 혼란, 이성 복잡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재성으로 쓰니까요, 토들을. 그 다음에 토들을 관성으로 쓰는 임계수 일간들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성분들이 이성관계 복잡, 혼란, 변동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토들은 여기 사후에 세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6개가 아니라 8개예요 여기는 또 기토가 있고 토 하여튼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뭐, 그래서 이것 저것 이놈 저놈 나비 꿀벌 똥파리 날파리가 많이 꼬이는, 심하게 말해서 잡것들이 많이 꼬인다. 여성분들은 임계수가, 그리고 남자분들은 갑을목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현상이 일단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세팅이. 근데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게 12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축년에 또 걸리고 진년에 걸리고 사년에 걸리고 돌아갈 때마다 뭔가 자꾸 들러붙을 현상이 쉽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운에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묘지 또는 보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지의 축술미. 집어넣는 행위가 나타나면은 이 집어넣는 것을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끄집어내는 현상도 또 동시에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운동성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으니까 반대편에 뭔가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개구라고 해요. 들어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아준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개구가 되죠. 그래서 술토가 병화를 고지, 묘지한다. 집어넣는다. 입고시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랑 정반대가 진이잖아요. 정반대의 운동성. 술토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려고 한다. 여기가 겨울이죠. 근데 진은 봄에서 이제 여기가 여름 화국으로 넘어가니까 봄 목국에서 화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애가 진이고, 술은 금국에서 수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겨울로 가려고 하는 애고 진은 여름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술은 겨울로 가야 되니까 이 여름이라는 걸 완전히 묘동에 집어넣던지 창고에 집어넣던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진이. 그래서 진술 총 땅 때리면은 들어가 있던 것들이 폭발해서 다시 튕겨져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개고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들어가 있는 걸 꺼내는 게 이 개구 현상. 개구의 현상도 묘지가 되어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나고요, 고지가 되어 있을 때는 나타나고, 그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주 내에 이렇게 동시에 붙어 있다 그러면 서로 개구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퉁 치고 여기 퉁 치고 임수를 집어넣잖아요. 이 진토가 개수는 겨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진토는 여름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임수를 찾고 퉁퉁 치면서 진토 속에 거 얘를 꺼내 고 여기 진토는 이 술토를 쿵쿵 때리면서 이 병화를 떠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변화 무쌍으로 가겠죠. 이거 꺼냈다 저거 꺼냈다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환경적으로나 인간 가족관계적으로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유능하다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쓰니까요. 충이 많으면 인생 혼란과 어떤 건강적인 쪽은 분리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직업적인 실력적인 재능적으로는 유능하다로 많이 가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더 개구의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운의 작용이 또 크겠죠. 술은 겨울로 가려고 하니까 겨울 해 자 축으로 대운이 흘러가고 있으면 술이 이기겠죠. 진이 임수 겨울을 닫아버리고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4월달이니까 5월달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5월달이 사가 되죠. 그래서 얘는 여름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운이 겨울이다. 그러니까 진이 술을 때리는 작용보다는 술이 진을 때려가지고 임수를 끄집어내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임수에 해당되는 그런 육친 십성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술토에 있는 이 병화가 개구되는 게 아니라 진토에 있는 집어 넣어놨던 이 임수가 다시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성 또는 재성 있잖아요. 재성을 집어 넣어버리는 일관인데, 그러니까 임술 이주다 그러면은 남자도 여자도 병화 남자 여자 재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토는 관성이 되죠. 여성이건 남성 간에 배우자가 고지잖아요. 고지 또는 묘지.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줄 수 있는 이 용띠를 만나면 이별 사별수가 상당 부분 해소 극복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또는 배우자가 아니면
빨리 해당되는 자식을 낳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또는 재성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띠를 만나면은 재물적인 손실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아랫사람이나 부하 직원인자 가족 중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고지 현상은 들어가는 거고 개고 현상은 들어가는 거를 집어 꺼내거나 또는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사실 항상 좋고 나쁘고로 보면 안 되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